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최강수 씨는 낮 시간에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바쁜 한의사이면서 밤 시간을 이용해 철야 작업까지 하는 가운데 20여 년 동안 선인들의 영정을 그리는 작업에 온 정열을 다 쏟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타고난 그림 재능을 살려 이 분야에 관련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최 씨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집대성한 허준의 영정을 그린 것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조들의 영정을 그리게 됐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정을 제작하려면 역사학자와 미술사, 복식, 심지어 관상 전문가들까지 찾아다니며 일일이 고증을 받아야 하는 등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전통 한의약도를 제작한 최광수 원장은 선인들의 영정을 복원하고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의 전통 미술을 보존하고 현대화해서 세계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 구내에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더운 물을 이용한 고급 어류의 양식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이 시험장에서는 그동안 꽃게와 우럭의 종묘 생산에 성공해 이 가운데 일부를 인근 해역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돔과 광어 등의 씨바지 생산과 양식 기술의 개발 시험을 성공하게 되면 종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돼서 이를 인근 어촌의 양식용으로 공급하고 대량으로 방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연안 수자원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해 환경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각종 퇴폐 불법 비디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문화 환경일 수 없습니다. 당국의 단속과 계몽에 앞서 성인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업자들 스스로가 자숙하며 양심적인 영업을 하는 건전 풍토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 많은 퇴폐 불법 비디오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 되겠다고 하는 상업주의 내지는 금전 만능주의가 문제입니다. 도서잡지 주간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불량 도서를 솎아내는 심의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해 출판물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출판관계 종사자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따라야 할 지금입니다. 또한 청소년 본인들도 옳지 못한 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일입니다. 한편 민간단체인 YMCA에서는 청소년 유해 출판물 고발 상담실을 개설하고 해독을 끼치는 청소년 도서를 추방하며 유익한 책을 권장해서 건전한 청소년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읽은 좋은 책은 평생을 두고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청소년회관 등 유관기관, 단체에서 건전한 내용을 담은 영상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크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광장이 열리면서 그들을 위한 여가 선용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걸스카우트 연맹 회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청소년 전용 디스코테크의 문을 열고 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14살에서 20살 된 청소년이 성인이 됐음을 상징하기 위해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팔례를, 여자에게는 쪽을 찧어 빈혈을 꽂아주는 기례를 올렸는데, 이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 행여 빗나갈세라 바로 가르친 아름다운 전통으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